안녕하세요 여러분, 신트리입니다. 살아있는 온라인 격투게임 탐방기 두 번째, 건즈와 쌍벽을 이루는 진입장벽 젠파이터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게임 다운로드 받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젠파이터의 사양입니다. 역시 정말 오래된 사양을 보여주고 있어요. 10년 훨씬 넘은 사양이라고 보시면 편하겠습니다. 젠파이터 오늘도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위메이드 엔터테인먼트와 니모닉스사가 개발하고 현재 여러가지 이관을 거쳐서 벨로프에 정착하고 있는 온라인 격투 게임입니다. 젠파이터 현재 벨로프에서 이관되어 서비스하고 있는데요. 벨로프 하면 저는 이제 넥슨에서 서비스 종료한 게임들이 마치 마지막처럼 찾아오는, 마치 비행기로 따지면 모하비 공항? 그 비행기 다 쓰고 버려지는 그런 느낌처럼 젠파이터 역시 벨로프에서 현재 서비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암울한 상황이죠. 어찌 보면 국내에서는 격투 게임 장르가 인기가 크게 없기도 하고 또 젠파이터 오래되기도 하고 심지어 진입장벽이 높으니까 신규 유입이 상당히 적을 수밖에 없고요. 사실상 거의 끊겼다고 봐도 무방한데 아무튼 서비스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서비스 하나를 살펴봤더니 북미, 유럽, 심지어 8년 만에 일본 서비스를 재개할 정도로 해외에서는 꽤 잘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국내와 다르게 해외 시장은 좀 다른가 봅니다. 그렇다면 과연 진입장벽 탑급을 달리는 젠파이터는 어떤 경험을 선사해줄지 정말 궁금하네요. 직접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임에 들어왔습니다. 그럼 오늘도 해상도부터 확인을 해볼까요? 해상도, 네, 바로 1080 전하는 모습이네요. 상당히 해상도가 띄엄띄엄, 네, 정해져 있네요. 뭐 아무튼 뭐 있네요. 좋습니다. 해상도가 네, 그럼 먼저 젠파이터 인터페이스부터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페이스가 딱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정말 딱 정돈되어 있다, 깔끔하게만 위치해 있다 라는 느낌이 가장 크게 듭니다. 아래 메뉴에서 들어갈 수 있는 것들, 바로 대기실로 들어갈 수 있는 거, 그리고 내 정보로 들어갈 수 있는 것, 깔끔하게 하나하나하나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오늘도 상점부터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점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꾸미는 아이템부터 볼게요. 꾸미는 아이템은 캐시와 게임머니로 이용이 가능한데 상당히 안타까운 점인데 캐시로 구매했을 경우에 무제한이긴 하나 네, 어떤 스펙이 붙어있습니다. 어떤 옵션이 붙어있어요. 스피드 그리고 SP가 붙어있네요. 반면에 이렇게 게임머니로 구매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눈, 꾸미는 부분인데 눈은 말 그대로 그냥 치장용입니다. 어떤 옵션이라든지 그런 거 붙어있지 않아요. 코도 마찬가지고요. 입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번에는 의상입니다. 의상 정말 여러가지 종류가 있어요. 역시 캐시와 게임머니를 구매할 수 있는데 게임머니를 구매해도 옵션은 붙어있긴 합니다. 다만 아이템 가격이 워낙 높기 때문에 과연 게임머니가 그렇게 잘 벌리지 않는 것 같던데 과연 감당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하이예요. 네, 역시 하이도 마찬가지로 네, 여러가지 옵션들이 붙어있는 모습이에요. 역시 캐시와 게임머니를 가리지 않고요. 장갑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갑 역시도 네, 옵션이 모두 붙어 있습니다. 신발 역시 다르지 않고요. 어떤 게임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치진 않는 정도일지라고 하더라도 어떤 아이템 자체에 이런 옵션이 붙어 있다는 것은 당연히 좋게 봐줄 수가 없겠죠. 네, 그리고 액세서리예요. 액세서리에도 역시 뭔가가 더 붙어 있는 모습입니다. 썩 좋은 모습은 아니네요. 네, 이번엔 스킬 아이템입니다. 스킬 아이템, 젠파이터만의 재밌는 점이죠. 바로 젠코어, 어떤 일종의 스킬 같은 개념이에요. 격투뿐만 아니라 어떤 스킬을 두 개 정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비전서입니다. 비전서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무술에 관련한 겁니다. 마치 뭐 태권도, 무에타이, 뭐 여러 가지 무술이 있는 것처럼 각각 비전서를 선택했을 때 약간의 콤보가 달라지게 되고 또 각각의 특징이 있습니다. 더 빠르게 치고 빠지는 공격이라든지 공중공격 콤보를 넣을 수 있는 비전서라든지 여러 가지가 존재해요. 본인의 입맛대로 게임을 풀어나갈 수 있다는 건 정말 재미있는 요소죠. 하지만 대부분이 캐시입니다. 이 정도만 이제 네, 게임머니예요. 게임머니로 사는 건 심지어 비싸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를 체험해보고 좀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정말 좋을 텐데 안타깝게도 그건 아니네요. 네, 이번엔 소비 아이템입니다. 소비 아이템 역시 좋게 바라볼 수가 없어요. 인챈트, 스피드를 올리거나 점프를 올리거나 HP를 올리거나
이건 하급이기 때문에 더더욱 강화시키려면 뭐 이런 세공 카드 같은 걸 이용해서 훨씬 좋은 인챈트 소모품으로 만든 다음에 뚝딱뚝딱 해서 또 캐시 아이템을 통해서 캐릭터에 장착을 해줘야 됩니다. 소위 어떤 RPG에서 보던 그런 강화 시스템 개념처럼 어떤 리소스가 정말 많이 들어가요. 물론 격투가 중요한 게임이긴 한데 어떤 아이템을 통해서 더더욱 발전시킬 수 있다는 건 정말 좋게 바라볼 수가 없죠. 당연히 소모품에는 뭐 네, 방금 보셨던 잼스톤 생성기 그리고 그 외에는 뭐 확성기라든지 어떤 소모품 그리고 어떤 랜덤박스 같은 개념 그런 것들이 즐비하게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한 게임에 도움을 주는 아이템 역시 존재합니다. 뭐 이렇게 진실에는 적의 약점을 볼 수 있대요. 타격 시 일정 확률로 150% 데미지 들어간대요. 그리고 파이어 키 회피기를 한 번 더 쓸 수 있게 해준다 뭐 이런 내용들에 뭔가 좀 굳이? 있어야 하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바로 게임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임에 들어왔습니다. 그럼 먼저 게임의 인터페이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페이스 정말 간소합니다. 정말 간략합니다. 저번 겟앤푸드와 마찬가지로 여러 명이 붙는, 다수 대 다수가 붙는 게임이기 때문에 나와 상대방의 체력 게이지가 각각 하단과 상단에 나타나 있는 모습이에요. 물론 개인전 같은 경우는 하단에만 쭉 배열이 될 수 있겠지만 팀전 같은 경우에는 상하단으로 나눠져 있는 모습입니다. 친구 아이디가 네.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크기가 작습니다. 바로바로 즉각 내가 위험한 상황이다, 피가 많이 깎였다를 알기는 상당히 좀 미약한 그런 체력바의 크기네요. 나의 체력 상황만큼이라도 상단에 조금 크게 표시해주던지 아니면 가운데 하단에 표시해주던지 조금 더 나와 관련한 정보를 더 빠르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시간 같은 경우에는 네, 폰트 그리고 색상이 네, 알아보기 편합니다. 네, 저 부분만큼은 괜찮네요. 네, 젠파이터의 인터페이스는 체력 부분에 어떤 가독성, 시인성이 조금 더 개선되었으면 좋겠는 약간은 아쉬운 그런 인터페이스네요. 네, 이번에는 젠파이터의 그래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젠파이터 2006년에 나온 오래된 게임이기도 하고 또 게임이 캐주얼 격투 게임이죠. 게임의 컨셉과는 잘 맞는 괜찮은 그래픽이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픽이 상당히 아쉽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물이 흘러간다라는 표현도 없고 또 멈춰있고 또 저 끝에 있는 바위의 텍스처 표면이 네, 좋지가 않습니다. 상당히 뭉개져 있는 듯한 느낌도 있고요. 또 이게 그림자 부분을 봤을 때 또 계단이 져 있는 듯한 모습이라든지 이렇게 끊겨 있는 면들이 그렇게 부드럽지 않다라는 점 등을 통해서 게임의 그래픽은 네,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맵은 상당히 아쉬운데 캐릭터 디테일만큼은 꽤 괜찮습니다. 캐릭터를 구현해 놓은 것 자체는 꽤 공을 들였다라고 느껴져요. 그런데 이런 맵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바닥의 재질, 나무 재질이라든지 이런 한지 같은 재질이라 해야 될까요? 벽의 해상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 이런 호랑이 그림 등을 통해서 꽤 괜찮다라고 느껴지긴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맵은 정말 와 진짜 너무 오래됐다, 너무 그래픽 안 좋다라고 느껴질 만한 맵도 있어요. 이게 맵이 나온 시기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 때문에 그냥 컨셉에 맞는 적절한, 괜찮은, 하지만 오래돼서 분명히 아쉬운 점이 많은 그런 그래픽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가장 적당할 것 같네요. 근데 이번에는 캐릭터의 조작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젠파이터의 조작감 상당히 직결감이 꽤 좋습니다. 물론 정말 빠릿빠릿하다, 정말 즉각적이다, 피드백이 바로바로 온다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에요. 하지만 어떤 플레이어가 원하는 조작은 어지간한 거는 다 바로바로 적용이 됩니다. 키보드를 연타하는 것만 아니라면 바로바로 즉각 적으로 캐릭터가 반응을 해줍니다. 또한 공격해주는 건 역시 어떤 딜레이가 느껴진다던가 그러지 않습니다. 또한 뛸 때 이렇게 스프린터가 걸린 상황에서는 스프린트가 멈추기 전까지 키보드에 손을 떼기 전까지는 어떠한 딜레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놨을 때만 이렇게 미끄러지는 듯한 모션이 존재하지 어떤 딜레이가 크게 느껴지진 않아요. 점프 역시 거의 즉각적으로 바로 되는 느낌이고요. 하지만 마냥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어떤 제약이 조금 걸리긴 합니다. 주먹 공격 두 번 하다가 행동을 바꿨을 때 다른 하단 공격 같이 발차기 공격을 했을 때 딜레이가 생깁니다. 이렇게 하나 둘 중간에 딜레이가 크게 생기기 때문에 어떤 콤보를 이어가지 않는다면 그렇게 직결감이 또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지도 않고요. 또 1단 점프에서는 방향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2단 점프에서만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모습이에요. 이제 이런 부분을 통해서는 어느 정도 아쉬움이 생기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캐릭터를 다루는 데 있어서만큼은 직결감이 괜찮은 편이기 때문에 캐릭터 조작감은 꽤 괜찮다, 꽤 좋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엔 캐릭터의 모션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캐릭터의 모션이 역시 8방향입니다. 좌우, 상하, 그리고 대각선으로 존재합니다. 더 다른 부드러운 모션이라든지 그런 거는 없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게임이 캐주얼 게임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게 더 잘 어울린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기본적 캐릭터의 직결감이 좋기 때문에 모션이 좀 딱딱해 보인다고 하더라도 게임의 특성 그리고 또 게임을 빠르게 플레이할 수 있다는 점과 맞물려서 꽤 괜찮다라는 말 한마디로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 타격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게임의 타격감 확실한 건 게덴프드보다는 훨씬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탁탁탁 쳤을 때 아 내가 쳤구나, 그 상대를 호쾌하게 멀리 탁 밀쳐냈구나 라는 사운드가 정확히 딱딱 귀에 들어옵니다. 역시 뭐 다른 여느 격투 게임처럼 딱 쳤을 때 한정되는 사운드, 추격되는 사운드가 정해져 있긴 하나 충분히 타격감을 느끼기 좋은, 꽤 시원한, 꽤 호쾌한 느낌이 드는 그런 사운드입니다. 또한 상대를 맞췄을 때 그 맞은 부분에서 그 스파크가 튀어오는 듯한 그런 느낌도 존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타격감은 네, 역시 꽤 준수하다, 꽤 괜찮다 라고 표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 저 뒤에 문어 봐봐. 그래픽 봐, 실화야? 부활했네요? 오, 이것도 실화야? 네, 그리고 역시 이어서 피격감도 말씀드리면 타격감과 동일하기 때문에 피격감은 네, 크게 뭐 좋다라고 말씀드릴 게 없어요. 아까 전 인터페이스 때 설명드린 것처럼 나의 체력 게이지, 내가 피가 많이 깎였구나, 이제 이런 정보들을 얻는 게 즉각적이지 않기 때문에 네, 피격감은 네, 그냥 본인 캐릭터 맞는 것만 보면 네, 되겠습니다. 네, 이번엔 젠파이터의 난이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젠파이터 난이도를 일단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워낙에 격투 게임 자체가 진입 장벽이 높기도 한데 젠파이터는 그 중에서도 그 온라인 게임 중에서 상당히 난이도가 더더욱 어려운 게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이 게임 무술이 있죠. 그 비전서가 있는데 그 비전서를 모두 알 필요는 없죠. 하지만 어느 게 좋은지, 어느 걸 선택했을 때 더 쉽게 게임에 접근할 수 있을지는 뉴비가 판단하기에는 비전서가 워낙에 많기도 하고 비슷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더더욱 어렵습니다. 비전서마다의 특징을 모르기 때문에 더더욱 어렵다고도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한 이 게임 상하 좌우 움직임이 여러 개로 나뉘어 있죠. 여러 군데를 돌아다닐 수 있기 때문에 그 스킬에 대한 범위, 그 범주를 파악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횡 이동에서는 좌우를 누르면서 스킬을 어떻게 쓸 것인지 이제 그런 거에 집중을 하게 된다면 이거는 무빙에 관해서 신경 쓸 게 많기 때문에 쉽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사실 많이 안 쓸 것 같긴 한데 반격이 있어요. A와 C를 누르면 이렇게 반격이 가능한데 이거 타이밍 맞추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네, 이렇게 반격 성공하면 초록색 이펙트가 뜨면서 반격을 성공하게 돼요. 하지만 이게 타이밍 맞추기가 정말 어렵고요. 반격을 넣었을 때 어떤 추가적인 콤보로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냥 딱 반격에서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빙이 갖는 중요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잡기가 있어요. 물론 딱히 흘리기라는 개념은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잡아서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공격적인 스킬이 더 많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도 난이도가 더 상승하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거 바로 젬코어예요. 이 게임의 가장 큰 특징이죠. 이렇게 아까 A와 S버튼으로 본인이 장착해놓은 스킬을 사용할 수 있어요. V와 B버튼으로 네, 각각의 스킬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각각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이거 마나 그리고 또 게이지 50% 이상 넘어갔을 때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많이 사용할 수는 없어요. 어떤 기본은 격투 게임을 베이스로 하지만 어떤 스킬적인 요소가 더 추가되어 있는 이제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게임이네요. 확실히 게임을 계속 하다 보니까 비전서 그리고 이런 젬코어 같은 부분을 통해서 다른 격투 게임과 다르게 약간 더 활용할 수 있는 뭔가가 더 있다는 것, 또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을 선택해서 더 재밌게 내 입맛대로 할 수 있다는 것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아예 무적 회피기가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X와 C를 누르면 회오리를 하면서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데요. 딱 두 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통해서 다른 게임들과 어느 정도 차별화가 되어 있다는 것, 네, 이런 특징들이 재밌게 느껴지네요.
네, 이렇게 게임의 전반적인 부분을 모두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감이 들어가서 과연 고인물분들은 어떤 식으로 플레이를 하는지 한번 구경을 해보도록 하죠. 과연 뭐야, 싸워야 되는 거야?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아니네요. 그냥 쏘맞네요. 아우, 대박. 기본적으로 좀 공격력 차이가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그 레벨에 따라서 뭔가 올라가는지 뭔지 모르겠는데요. 아, 너무 어려워. 아니, 뭐 나갈 수가 없어. 왜 무슨 이유야? 무슨 이유야? 무슨 이유야? 거지 같은 게임아. 어, 야, 너무한다, 진짜. 야, 진짜 너무한다. 그냥 연타로 날려버리네. 그리고 이게 계속 게임을 하다 보니까 본인 캐릭터의 상황을 알기가 역시 어렵네요. 개댐프들과 유독 심했는데, 이 게임 역시, 질이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뭉쳐져서, 같이 이렇게 상황에서 싸울 때, 분간이 제대로 안 가는 면이 좀 있습니다. 본인 캐릭터에 어떤 윤곽선이 더 더해져 있지도 않고, 어떤 내가 방향을 표시하는, 마치 리그 오브 레전드에, 저기요? 네. 그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본인의 위치 위에 하얀 색깔 표시가 뜨잖아요, 화살표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아쉽네요. 본인의 위치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었으면 더 좋을 뻔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확실히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확실히 그 소위 고인물과 뉴비의 격차가 엄청나네요, 진짜. 진짜 엄청납니다. 뭐야? 네, 이번엔 어드벤처 모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드벤처 모드 보스를 잡는 PVE 모드입니다. 한번 해보죠. 어떤 모드일지 궁금하네요. 어, 죽는 소리 이렇게 불쌍해. 몬스터가 상당히 멍청한데? 아무리 제일 쉬움이라 하더라도 너무 그런데. 오, 생각보다 어려운데요? 제일 쉬운 거 별 하나? 반짜리 했는데. 오, 나 이거 상당한데요? 4명은 좋게 써야겠는데요, 초보라면. 네, 오늘은 이렇게 진입장벽 탑급의 온라인 격투 게임 젠파이터를 만나봤습니다. 먼저 젠파이터 인터페이스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인터페이스 정말 그냥 딱 깔끔하다, 정돈되어 있다라는 느낌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넘어가서 상점. 분명 격투 게임에 상당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건 분명합니다만, 아이템들에 달려있는 옵션이라든지 또 인챈트 시스템 등을 통해서 더더욱 강화시킬 수 있다는 것, 예, 이 점은 상당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비전설을 체험해볼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떤 페이, 즉 돈이 좀 많이 들어가요. 페이 투 윈이라고는 표현하고 싶진 않지만 확실히 쓰면 더 다양한 걸 경험할 수 있고 뭔가 더 어드밴티지가 있는 거는 분명한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인게임으로 들어가서 인게임 인터페이스 간결합니다. 정말 딱 시간 하나 그리고 체력 하나 이렇게 나와있는데, 본인의 체력만큼은 조금 더 크게 상단에 표시해주든지 어떤 이제 가독성, 시인성을 내 것만이라 조금 더 빠르게 해줄 수 있는 뭔가가 있다면 더 좋겠네요.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게임의 그래픽. 확실히 오래된 게임인 만큼 그래픽은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캐릭터는 괜찮았고요. 하지만 이제 게임이 가지고 있는 그 캐주얼 격투 게임이라는 점과 이제 오래됐다라는 점, 여러 가지 생각해봤을 때는 그래도 괜찮은 준수한 그래픽 이다 라고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캐릭터 조작감. 네, 꽤 즉각적입니다. 완전 빠릿빠릿하다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플레이어가 원하는 방향 그리고 플레이어가 원하는 공격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적극 반영해줍니다. 다만 점프를 하고 내려왔을 때 키가 씹히는 현상이라든지 또 공격이 중간에 바뀌었을 때 생긴 딜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있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게임 자체의 직결감은 꽤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캐릭터 모션 역시도 딱 8방향 개댐프드와 동일했는데 캐릭터 직결감이 꽤 좋다 보니까 어떤 게임의 성향과 더 잘 어우러져서 크게 불만족스럽진 않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타격감. 타격감 꽤 괜찮았습니다. 타격했을 때 나오는 사운드 그리고 타격했을 때 나오는 이펙트 여러가지 부분에서 타격감은 꽤 있네, 꽤 괜찮네 라고 느낄만 했습니다. 반면에 피격감은 어떤 체력바가 깜빡깜빡거린다든지 어떤 내가 정확히 잘 맞았구나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떤 게 없었기 때문에 피격감은 좋지 않았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난이도. 난이도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냥 어렵다 한마디면 사실 끝날 것 같은데요. 공화에서 본 것처럼 어떤 숙련자와 뉴비의 격차가 상당히 클 수밖에 없는 게임 구조이기도 한데다가 또 그게 현실이고 또 여러가지 비전서가 가지고 있는 특색들, 그리고 이제 무빙 심리전이 상당히 중요한 게임이다 보니까 네,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여담으로 비전서와 연결돼서 비전서마다 약간의 밸런스가 조금씩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꽤 서로 비슷한 비전서들, 소위 그냥 어디서 가져온 것 같은, 그리고 게임 내에서 또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비전서들이 많았고, 또 공격이 빠를수록 더 가벼운 동작이 많을수록 더 유리한 것 같았습니다. 어떤 딱딱 끊기는 것들과 계속 테스트를 해봤는데 오히려 빠른 것들이 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는 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높은 진입장벽의 격투게임, 하지만 격투게임 자체의 기본기만큼은 그래도 꽤 충실했다고 생각되는 젠파이터를 만나봤습니다.